안녕하세요. 애스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허찬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근거 중심 의학, 말이 참 유상하죠? 의학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근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거 없는 의학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론과 개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 방법이 있더라도 정말 그 치료법이 효과가 있긴 있는 거야? 라는 명제로 세계의 수많은 케이스들을 종합하여 과학적 근거와 통계학 근거를 바탕으로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사람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거 중심 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수의학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아픈 부분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지만 고통을 정확히 표현할 수도 치료를 결정할 수도 없는 아이들은 오로지 수의사의 판단과 설득에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근거 중심 의학이 왜 중요할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에게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유선 종양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종양과 유선을 완전히 없애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질환은 암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무조건적으로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양적 연구를 들여다보면은 결과는 다릅니다. 3cm 이상 크기의 유선 종양은 항암 치료가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3cm 이하의 작은 유선 종양은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을 통하여 치료가 더 단순화된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반대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첨 판막 폐쇄 부전증, 즉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심장병인데요. 초기에 심장약을 투약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에픽 스터디라고 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심장병 초기에 약물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폐수종이 발생하는 시점을 462일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이에 맞추어 동물 심장병 치료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고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을 통해서 더 빠른 시점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아이들이 더 오래, 더 안 아프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학에서 근거 중심 의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수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더 완벽한 결론을 내려서 가장 고통을 적게 해주는 것이 수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학은 사람 의학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에 대해 보호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먼 과거 방사능 물질을 어린아이 장난감에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가장 흔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신약이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의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보호자님들도 수의사의 처방과 진단, 판단에 대해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